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. 오늘은 엘리트만 가지고 엘리트 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적이 샌드맨, 금돼지, 객기, 호문사면제, 해로운, 림사이코스, 각기까지 스킬은 신비 스킬로 첫 번째 게임 해볼게요. 게임 시작! 샌드맨, 호문사면제, 객기, 야적기가 잡혔는데 상대방은 장산범하고 마구할망을 바로 내주네. 호무사면제 출격! 가자! 빡치기! 빡치기! 2대1 싸움에서 일단은 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내주고 자 금돼지로 한번 밀어주죠. 배치기! 빡치기랑 배치기! 와 이거 재밌는데? 어 그래도 한 마리 잡았어요. 어? 보안이야? 그래 일단 마구할망도 잡아주고 상대방이 가운데 올 때쯤에 림사이코스 소환할게요. 지금이야! 자 소환 의식. 아 도안을 낙뢰로 잡아야겠다. 각기 내주고 그 다음에 아 지옥불로 잡자. 그냥 바로 낙뢰를 좀 아끼자. 킬 하고 야적이 그 다음에 낙뢰로 죽여주고 호문사면제 또 내야지. 야 근데 금돼지 왜 이렇게 안 죽어? 오 생각외로 괜찮은데? 오 벌써 타워 하나 부셨어요. 호문사면제 출격. 와 야적이도 꽤 잘 버티고 있네. 아, 도안 빨리 죽여야 되는데. 자 객기 가고 그 다음에 소환의식 써주고 또 림사이코스를 내일 준비할게요. 자 3, 2, 1, GO! 빠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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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. 다음 지옥불 좋고 좋고 힐 그 다음 각기까지. 야 괜찮은데? 엘리트? 좋다. 오 좋아 좋아. 낙뢰 다음 금돼지 한번 더 소환. 야 타워 두 개 푸셨어요. 샌드맨 쓰는 각이 좀 안 나온다. 소환의식. 아 뭐내지. 일단 기다렸다가 야적이 바로 내주고 해론 내줄게요. 그 다음에 못오게 금돼지로 배치기. 못온다. 힐 오케이. 야 객기로 오케이 좋아 좋아. 최대한 버텨. 지하꽃대전 못오게 림사이코스 소환. 그 다음에 헤론으로 타워 방어 딱딱딱. 야 타워 두개로 이겼습니다. 두번째 게임에서 샌드맨하고 헤론은 제대로 사용 안해봤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키클라스, 천목형형, 네비로스, 골묘기, 치생, 마구할망, 스킬은 금비 스킬로 두 번째 게임 해볼게요. 두 번째 게임 시작. 마구할망, 천몽형형, 키클라스, 헤론이 잡혔네요. 키클라스부터 내주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마구할망 내자. 상대방이 키클라스를 분명히 막을 거거든요. 지금이야!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뭐지? 아 스큐터구나. 그래 그래 좋아. 그 다음에 천문성령. 아 지하구대적이 나왔다고? 이런 어떡하지? 오케이 그 다음에 네비로스 내주고 야 저 지하구대적을 아 훔치고 싶다. 힘들겠지?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멈추자. 멈추고 그 다음에 천목이로 내주고 빵! 오케이! 좋아 좋아 좋아. 천목이 버텨줬고 야 이걸 이렇게 막아? 굿! 키클라스 소환. 상대방이 아이고
긁은 훔쳐 써? 그럼 남 더 좋은 거 훔쳐야지. 그 다음에 아 해론 내야지. 어 아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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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망 내주고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. 그 다음에 천목형 가운데다가 데미지가 세거든요 천목기가 치생. 오 그래도 지하구대죠 잡았어요. 야 괜찮다 괜찮아 지금까지 좋아 좋아 아주 좋고. 그 다음에 해론이 야 이거 이렇게 잘 버틴다고? 오 좋아. 오우 오우 좋아 좋아. 그 다음 골묘기 맨 위에다가 치생 응급치료를 키클라스한테 네비로스를 가운데 골고루 분산시켜주고 타워 하나라도 부시자 제발. 그 다음에 오 하나 터지나? 승모기 뽕. 아 못 죽였다 아깝는데. 자 죽여 죽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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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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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너무 잘 막았다 진짜. 천목이까지 빠. 와우 야 타워 하나 부셔서 이겼네요. 굿. 이번에는 마지막 게임이에요. 지금까지 첫 번째, 두 번째 다 샌드맨을 사용 안 해봤거든요. 샌드맨은 그대로 냅두고 호문클로스, 우사첩, 벨라, 진명, 환마기, 배기기, 인큐버스, 스킬은 주비 스킬로 하겠습니다. 막겜 시작! 배기기, 샌드맨, 인큐버스, 우사첩이 걸렸네요. 우사첩을 맨 위에다 내자. 아 가짜다 아깝네. 오 샌드맨 꽁으로 죽일 수 있고 그 다음 호문클로스 아 얘도 가짜네. 그럼 진짜는 여긴데요. 진짜를 잡자 한번. 인큐버스로 빡 치기. 커져라 인큐버스 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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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커져. 자 배기기까지 같이 내주고. 좀 늦었다 아쉽네. 야저기가 굉장히 안 죽어요. 초안 방해. 오 좋아 좋아. 오 나쁘지 않아. 키를 우산첩한테 주고 그 다음 가운데다가 진명 장례 쓸 준비 적고 자 요술을 진명한테 그 다음 호모클로스 대기계하고 같이 싸워주고. 아 저 타워 148 아쉬운데 이거 어떡하냐. 벨라 가자. 오 진명 안 죽어. 야 요술 먹으니까 안 죽긴 하네. 좋아 좋아 소환 방해. 그 다음에 어 타워 하나 터졌고 헌마기를 가운데다가 뿅. 좋아 아주 좋아. 놓고 두 번째 타워까지 부셔주고 마지막 타워 진명을 냅니다. 그 다음에 우사첩을 내고 싶은데 낙내로 벽수기 죽이자. 어 바로 민다고 이걸. 그 다음 우사첩한테 요술 초안방에. 상대방이 아직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이거는 아직 안 막아도 돼요. 괜찮아요. 7 오 죽다 살았어. 타워 부자 빨리 빨리 배기기 힐 채우자. 힐 힐 운이 나쁘면 질 수도 있는데 안 지겠죠 이 정도면. 어 내가 먼저 터뜨릴거야. 이겼다. 3타워로 이겼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